4일 오후 3시 19분쯤 서구 송도해수욕장 인근 삼거리 모지포 방향 100m 지점에서 패러글라이딩을 하던 40대 남성이 전선에 걸려 119로 구조를 요청했는데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중부 구조대원들은 한전과 함께 로프 등 구조 장비를 이용해 1시간여의 구조 작업 끝에 남성을 안전하게 구조했습니다. 119 구급대가 남성을 병원으로 옮기려 했으나 다행히 코브의 찰가상 외에는 특별히 다친 곳이 없어 집으로 귀가했습니다.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하던 중학교 2학년 남학생 3명이 물에 빠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4일 오후 4시 16분쯤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하던 중학생 3명이 파도에 밀려 바다 쪽으로 떠내려가는 것을 시민이 발견하고 119로 신고했는데요. 그중 박모 군은 혼자서 헤엄쳐 물 밖으로 나오고 김모 군은 현장에서 구조됐지만 나머지 한 명이 실종돼 안타깝게도 다음 날인 5일 오전 11시쯤 소방과 해경의 19시간의 수색 끝에 사망한 채 발견됐습니다. 해수욕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요원이 있는 수영 가능 구역에서만 물놀이를 하고 허리보다 수심이 깊은 곳은 들어가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건물 창문 틈으로 연기가 쉴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소방관들이 불길을 잡기 위해 사력을 다하는데요. 9일 오전 7시 19분쯤 부산 진구 부암동의 한 다세대 주택 2층에서 불이 나 8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집 안에 있던 60대 여성과 70대 남성이 대피 중 팔과 얼굴에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는데요. 가재도구가 모두 불에 타면서 1,400만 원가량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부산진소방서는 집안에서 펑하는 소리와 함께 연기가 났다는 목격자의 말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빗길 광안대교에서 화물차가 도로 순찰 차량들을 들이받아 4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9일 오전 11시 30분쯤 광안대교 해운대 방면 합판 시작 지점 1차로에서 50대 서모 씨가 몰던 1톤 화물차가 정차 중이던 부산시설공단 광안대교 사업단 소속 순찰차를 들이받았는데요. 이 사고로 서 씨와 순찰차에 타고 있던 광안대교 사업단 직원 등 4명이 다쳤으나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사고 충격으로 화물차 운전자인 서 씨는 차량에 갇혀 빠져나오지 못했는데요. 구조대원들은 유압 장비를 이용해 차량을 절단한 후 서 씨를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부산진 소방서 단감 119 안전센터 직원들과 여성의용 소방대원들은 어버이날을 맞이해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모시고 효행사를 열었습니다. 또 금정소방서는 수학여행을 앞두고 있는 남산고등학교에 방문해 안전교육을 했는데요. 교육을 통해 안전하고 즐거운 수학여행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산소방안전본부 오주입니다.